최근 한 EU FTA와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랜드의 힘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땅을 파고 암석에 구멍을 뚫는 굴착기. 상황에 따라 굴착기에 탈부착을 할수 있는 부착용 유압 드릴은 공사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아이디어 제품입니다. 부착용 유압 드릴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업체는 믿음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인도 시장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파트너와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고객의 수요에 맞도록 충분한 재고를 현지에 스탁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비퍼 서비스를 통해서 건설 기계 분야에서 하지 않았던 하지만 아직까지 브랜드의 힘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은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즉 신뢰를 쌓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전시회 참가 지원 등그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시야를 넓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뢰를 키워가는 마케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점 시장을 넓히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워 실행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 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테러는 결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핵이 이용된다면 이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핵 테러, 지금 우리 앞에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목도한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함께 모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후 인류는 핵의 평화로운 이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라하 선언을 계기로 열린 2010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이는 핵 안보 강화의 필요성을 공유한 자리였습니다. 대외협 중에서도 가장 강화할 형태는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테러일 것입니다. 핵테러를 막기 위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리고 2012년 세계 50여 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핵 비확산 조약을 성실히 지키는 나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대한민국에 모여 핵 테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생각. 하지만 70억 모두가 함께 바라는 단 하나. 그것은 평화입니다. 2012년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가 시작됩니다.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